만약에 선물을 만나니까 당신 우리 와이프에게 와서 뭐 일해 주시오. 뜻밖이죠. 그 첫째로 이 집을 좀 파괴되는데 뭐냐면 재건을 해 주시오. 근데 그게 의회한테 준 요청인데 조건입니다. 그래서 내가 당장 그 자리에서 이래 줬습니다. 그렇게 많이 대답이 나왔어요. 그 왜냐하면은 내 마음 가운데 난 그 본래 내가 공산주의자 지금 그 성격이 있다가 이제 새로 이제 예수를 믿고 서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를 아는 사람이거든요. 그걸 그 사람들이 원수의 그 회관들과 딱 불지로 간 거예요.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화교하고 불지른 것을 난 기독교 신자 입장을 장수한다 하는 이런 우울한 생각이 났고, 또 내가 번역한 그 정의와 사회주소라는 그 책의 저자가 에밀 브루나가 YMCA 세계연맹의 그 고문 고문 저 신학자입니다. 그게 무슨 인연이 있구나. 그래서 그냥 즉각에서 대답을 했지요. 그래서 그러면 나는 신앙의 힘으로 이 YMCA를 재건한다 해서 순목무릉을 했어야 했지요. 그런 까닭이 있어서. 그러나 제가 일하는 것은 이거 뭐 건물이나 재건하고 물질적인 그런 동기부여 이것만이 재건이 아니고 오히려 인연 재건, 정신적인 재건이 되겠다 해서 이제 필요한다고 해서는 내가 그 10년 걸려서 그 집 짓는데 10년 걸렸습니다. 마찬가지로 그 YMCA 역사를 쓰는데 10년 걸려서 썼어요. 초창기의 그 정신 그게 다 채색됐어요. 예, 그 중에도 그 신앙에 대한 것은 뭐 여기서 한 말이 아니고 특히 한국 우리 교회 한국 교회와 다른 나라의 교회와 다른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. 첫째로 한국 교회는 어느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전파함으로써 된 게 아니에요. 이건 역사적으로 아주 한국 교회 한국인들이 외지에 나가서 만주와 일본에 나가서 그 복음을 알고서 한국인들이 바다 먼저 들어가지고서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다.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. 또 하나는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. 성경은 조금 성경을 다 번역하지 못했지만 개신교는 처음부터 1882년에 만주에서 서상륜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. 그런데 그때 번역한 사람들이 비안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번역한 그 사투리가 전부 평안도 아주 사투리 그걸로 되어 있어요. 그런데 그것이 한글이 있었기 때문에 번역을 해서 그랬는데, 그러면 한글이 아니고 그러면 기독교 성교가 빨리 못 됐을 거예요. 그게 특징입니다. 기독교의 대형화만 생각한다. 집을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교인이 한 몇천 명, 몇만 명 돼야 된다고 그래야 그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. 그건 잘못된 그래서 지금 작업한다는 우리 교회도 지금 참 많은 교회입니다. 참 많은 교회로 여러 군데 교회가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나는 좀 불만이 많고 그 다음에 좀 더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되면은 기업화됐어요. 대형화가 기업화가 됐습니다. 목사가 직업의식이 있어서 직업적인 목사들이 많아요. 그게 잘못된 일이죠. 대형화 중이라고는 그저 보통 말하고 있어서 그저 좋게
좀 부드럽게 말했지만, 이건 난 기억하겠다. 자꾸 목사님, 저 신부들에게 연보나 해가서 집이나 크게 짓고, 그 다음에 그냥 큰 소리 치고 해야지 잘 되는, 그 신앙이 아니거든요. 예. 교회는 형, 그 보이는 교회만 아니라, 보이지 않은 교회라는 게 두 가지 있는데, 보이는 교회만 가서 자꾸 하지,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해서는 생각을 덜 한다. 그래서, 이게 네가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하죠. 이지가, 이 나라가 이지적이 되는가 하는 한탄을 하게 되는데, 지금 오늘이 6.25입니다. 6.25인데, 그 6.25, 그저 단장물 자체에 확 밀고 들어온 그 공산 세력의 그걸 생각하면 정말 참 치가 떨리죠. 그 수천 사람이 죽고, 아들이 제비 죽이고, 그건 뭐, 피바다가 되고, 그런데 이걸 한탄하는 사람들이 지금 원래 없어요. 예전 같으면 그래도 6.25 때에 텔레비전이라든가 무슨 언론 기관사라도 그런 문제를 다룰때 지금 그걸 잘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? 다루지 못하는지 다루지 않는지 모르지만 말이죠. 조금만 이 부분 갖다가 나쁘게 말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비웃을 건드리면 독이 안 된다고 하는데 난 그것만 모르겠어요. 6.25 날인데 이렇게 잠잠합니다. 좀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할 건 반성하고 우리가 깨달은 건 깨달고 해야 할 텐데 잠잠하지 않습니까? 참 오늘 내가 비장합니다. 예. 그래서 정말 참 이 나라가 이러다가는 어떻게 가는 거냐. 난 법을 실정법이라는 것을 존중하고 있지만 난 법 이전에 법으로 살기 사는 사람이다. 나는 법 이전에 불문법이라는 게 있고 상식이라고 있고 상식은 지식이 있건 없건 보통 사인간이면 가지는 그런 뭐 있잖아요. 그 다음에 민심이 있고 천심이 있고 그런데 난 거기서 근거를 해가지고서 이 운동을 하는 거지. 난 무슨 학자나 무슨 학파나 무슨 이런 게 아니라 뭐 이거 우리 국민이면 우리 말 우리 글 이거 우리 생명인데 그래서 하는 거라고 내가 그랬어요. 그러니 끝까지 내가 저 사는 것도 지금 그 말이야 사회 운동을 저는 오늘도 그런 말을 했지만 내가 국회의사에 오늘 처음 와보 이번 몇 대 처음 와보 봐서 여러 차례 갔는데 그저 국민의 입장에서 이거 하는 겁니다. 민심이 이렇으니까, 선심이 이렇으니까, 이걸 바로잡아 주시오. 이렇게 하자고. 그래서, 그런 입장에서 살아야 되는데, 좀 더 용감하게, 효과적으로 해야 하는데, 영감도 못 두고, 효과도 못 내고, 그런 게 안타깝지요, 그죠? 그, 요새, 젊은이들은 그 누구나 다, 그죠? 좀, 반대하고 말이야. 비판하고, 정의를 부르짖고 하잖아요. 그게 젊은이들이 하나의 그 본질이고, 본성인데, 그것도 좀, 정당하게 해야지 말이요. 아니, 지금, 불의를 규탄한다면은, 오늘 6.25 날인데 이북 군인들이 이제 이렇게 예고도 없이 잘짝에 일요일날 막 그저 막 미군 내려온 거에 해서는 말 안 하고 미군이 양민이 죽였다 하는 것만 다 그것을 반대하니 반대를 하니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. 그 사람들은 그 변복된 일이고 조그만 거 가지고 그걸 미군에 그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거 내가 반대하는 거 공허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거를 더 두고 조그만 것만 가지고서는요. 또
외국에 도움 받아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고맙다는 생각을 해야지. 미군들이 나쁜 일도 많이 했지만 그래서 우리한테 좋은 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? 예? 그걸 어떻게 정확하냐고 자꾸 배은 망덕한다는 말을 듣게 하느냐. 난 이걸 봤는데 좀 그런 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해달라고 내가 젊은 사람들을 보고 말하고 싶어요.